집에서 먹는
어떠한 거든지 다 악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한번 만져봤고요. 제가 아까 그 어르신들을 보니까 악기에 꽃이 막 달려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걸 이제 잡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은 갖고 계신 국자나 수저를 한 개만 먼저 들어보세요. 한 개만. 한 개만 먼저 들으셨죠? 그럼 요거 전체적으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 되는 지점을, 자, 우리가 손가락을 볼 때, 하나, 1, 2, 3, 4, 5 라고 해요. 그리고 피아노 실적에도 번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엄지와 검지로 3등분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잡으셨나요?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왼손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3번을 가지고 나머지 수저, 네, 요거 하나를 뒤집어서, 이렇게 뒤끼리, 요렇게 내기. 뒤집어서, 요렇게, 네, 같이 맞잡을 수 있도록 잡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남은 4번, 5번 손가락으로 요렇게 감싸 잡으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되셨나요? 보세요. 요렇게. 네. 감싸 잡으셨죠? 얘가 꽉 안 잡히고 뒤에 것만 잡으시면 얘가 이제 막 돌아가요.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잡고, 요렇게 살짝, 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주세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 반드시 여기가 살짝 떠야 돼요. 그러려면 이 끝에가 좀 닿고, 손가락이 들어가서 여기는 좀 벌어져야 돼.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 다 생기셨죠? 네, 오케이? 네. 여기서 공간이 있어야 치면 소리가 나겠죠. 얘가 붙어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붙어있어도 나기는 나지만,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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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쵸?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잡다 보면 그 자꾸 얘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얘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삐딱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 소리가 안 나는데 자꾸만 해보시면 돼요. 자꾸만 해보시면 네, 소리가 납니다. 네, 소리가 잘 나죠? 쳐볼게요. 소리가 아주 잘 나고 있죠? 네. 숟가락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지금 완성된 거예요. 제가 요게 예쁘게 꽃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해바라기. 그리고 요거는 두 개를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뮤지컬 우드 스푼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수저가 있잖아요. 요런 수저 두 개를 준비하시고, 이게 뭐냐면 부직포거든요. 저는 이 부직포를, 요런 부직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돌돌돌돌 말았어요. 아주 튼튼하게 말아가지고 요렇게 말았거든요. 요렇게 말았거든요. 요렇게 말아서 스카치 테이프를 먼저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남아야 돼. 1cm 이상 남아야 돼. 여기가 공간이 좀 남아야 되고, 하나를 더 요거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예쁜 요런, 요거 뭐 요새 전기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를 돌돌돌돌 말고, 중요한 건 이렇게 말면은 얘가 굳거든요? 그 요 끝에를, 요렇게 끝에를 약간 조금 눌러서 테이프를 붙여주면 여기가 살짝 벌어져요. 그러면 소리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든 게, 예, 네, 요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 글루건으로 저는 요 꽃을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블루건으로 여기다가 블루건을 싸가지고 이렇게 국화 예쁘게, 네, 국화가 아니고 해바라기라고 했다고, 해바라기. 이렇게 붙여서 악기를 만드니까, 지금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손가락도 관절이 아프시고 하시니까 여기다가 끼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를 아예 만들어 드렸더니, 여기에 딱딱한 게 들어가면 탄성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얘는 약간 탄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도
아주 편안하게 잘 악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자꾸 잡고 있는데 수저가 자꾸 삐뚤어지거나 잘 안 되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도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같은 성인들을 같이 가르쳐서 같이 연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저 이제 제가 요새 유튜브로도 숟가락 난타가 되게 많이 성황이 되고 있는데 되게 많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구음을 하는데 구음이 뭐 그, 다, 뭐 다그, 뭐 센 거는 뭐 구, 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굳이 구음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또 구음이 필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구음을 좀 만들어 봤고요. 제가 지금 드럼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럼의 비트와 우리 한국의 장단, 구음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4분의 4박자를 우리가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은 비트라고 하는 거, 비트는 우리가 빨리 치면 빨라지는 거고 천천히 치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4분의 4박자의 비트를 어떻게 이렇게 세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엔, 넷, 엣.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운팅은 원래 치기는 지금 4분의 4비트를 쳤어요. 한 개씩. 이렇게 쳤지만 제가 카운팅은 8비트로 한 거예요. 8분음표 박자로. 카운팅은 하나, 둘, 셋, 엣, 넷, 엣.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모두 몇 개예요? 8개. 그쵸? 8개. 8개를 했는데, 카운팅은 8개지만 치기는 4번 쳤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악기를 드시고 치면서 한번 카운팅 같이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엔, 넷, 엣.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요게 4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비트를 칠 적에 저는 이제 무릎을 칠 적에는 쿵, 손바닥을 칠 적에는 딱. 제가 이렇게 칭을 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손바닥을 칠 때 쿵을 해도 괜찮고 무릎을 칠 때 딱을 해도 괜찮고 손바닥을 두 번 칠 적에 쿵, 딱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무릎을 치면서 쿵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카운팅을 하나 해야 되니까 천천히 쳐야 되겠죠? 무릎을 한번 쳐볼게요. 무릎을. 자, 지금 제가 이게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이니까 제가 멀리 가면 보일 텐데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게요. 제가 편안하게. 자, 제 무릎이 보이시나요? 대충 여기 무릎이 보이시죠? 여기다 치면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자, 무슨 카운팅을 하면 하나, 둘, 셋, 엔, 넷, 엣. 그렇죠. 얘가 4비트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엔, 넷, 엣. 다 오른손으로 잡으셨죠? 그러면 오른쪽을 쳐도 되고 왼쪽을 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뭐 굳이 꼭 왼쪽을 쳐라 이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저를 들었을 때 왼쪽이 편하죠. 그쵸? 그래서 편하신 대로 왼쪽으로 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엔, 넷, 엣. 잘하셨어요. 그럼 요번에 얘를 쿵, 쿵으로 가볼게요. 시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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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러면 손바닥을 한번 잡을 때는 따로 잡을게요. 자, 따, 아, 따, 아, 따, 아, 따, 아. 그죠? 따, 따. 이렇게 좀 하이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시작. 따, 아, 따, 아, 따, 아, 따, 아. 그렇죠. 그러면 무릎 한 번, 손바닥을 한 번을 쳐도 4비트를 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쿵, 응, 따. 쿵, 응,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그렇죠. 이렇게 쳐야 4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음악이 빨라, 비트가. 그러면 얘를 더 빨리 칠 수도 있죠. 둘, 셋, 넷. 따, 아, 따, 아, 따, 아, 따. 쿵, 따. 쿵, 따. 쿵, 따. 때문에 빠르면 빨리 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카운팅이 중요한 거예요. 카운팅.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8비트를 갈게요. 자, 아까 저 4비트는 한 박자에 한 번씩 소리가 난다고 나는 거예요. 한 박자에 한 번. 그럼 8비트는 한 박자에 두 번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박자에 두 번. 그럼 어떻게 치면 어떻게 소리를 내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이해되셨나요? 한 번 더 가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아까 이걸 입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무릎을 칠 적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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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리고 얘를 쿵쿵을 치면서 입은 하나, 둘, 셋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번에는 따, 손바닥을 치면서, 자, 해볼게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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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카운팅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넷, 넷. 잘하셨어요. 그러면, 무릎과 손바닥을 동시에 한번 가볼까요? 시작.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카운팅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넷, 넷. 그렇죠. 8비트인데 하나씩 치는 것도 있겠지만 두 개씩 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두 번씩 걸쳐 볼까요? 무릎 두 번, 손가락 두 번. 시작.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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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이해되셨죠? 그럼 카운팅하면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무릎 아픈다, 무릎 아프지 않아요? 무릎?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살살, 살살. 자, 무릎이 아프면, 뭐, 배를 치셔도 되고, 어깨를 치셔도 되고. 자, 좀 풀고 갈까요?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하나, 넷. 자, 손 반대로 해서 반대손. 하나, 둘, 왼손 잘 안 되죠? 좀 어색하죠? 하나, 둘, 셋, 넷, 넷. 자, 왼손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왼손은. 자, 그럼 요번에 16비트 한번 가볼게요. 32비트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국자, 이 주걱 난사로 32비트까지 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32비트 노래가 있어도, 우리는 16비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6비트는 여기 한 방에 네 번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 여기에 네 번이 따다다다 네 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둘, 따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구음으로 뭐 구다구다 이렇게 쳐도 돼요. 따다다다 네 번을 쳐도 되고 쿵쿵쿵쿵 네 번을 쳐도 되지만 이번에는 무릎과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손 여기서 살짝 갖다 놔보세요. 누시고 무릎을 한번 손바닥을 한번 돌다 돌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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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 돌다 조금 비트가 빠르다면 돌다 돌다 시작
했는데 공부다 이런 게 있어요. 공부다 공부다 따라해볼까요? 공부다 시작 공부다 시작 공부다 시작 공부다 시작 공부다 얘 뒤에는 뭐가 붙냐면 공부다 밤새 속삭이네 주방 정한 이가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쿵짜 쿵짜 쿵짜다 쿵짜 내 맞자 쏘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냥 우리 느낌대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치다가 이렇게 빵빵 바바바바 빵빵 바바밤
우리 신나게 찔레꽃에 맞춰서 한곡 할 건데 여기는 처음에 율동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율동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처음에 자, 무릎 치고 하나, 둘, 짠, 둘, 둘, 우리가 여기 난사 작품이 있어요. 짠, 둘, 셋, 넷. 그죠? 4비트 했던 거, 2비트 했던 거, 8비트, 8비트 했던 거, 16비트 했던 거.
그리고 이것도 해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아플 수 있거든요. 저는 안 아프고 많이 연습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께 꼭 이렇게 예쁘게 악기를 만드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네, 음소거를 제가 지금 좀 뺄게요. 거의 아니고, 어? 네, 막 채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바빠서 제 채팅에 못 들어갔고요. 네, 음소거는 모두 해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제 카톡으로 지금 제가 그 링크 보내드렸던 카톡이나 그런 카톡으로 2회차 수업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또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1회차로 시간 좀 땡길 수 없나요? 강의를 조금 맞추도록 하는데 시간도 조금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 수업이 있어서 오늘은 첫 수업이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았는데 아주 애매하죠? 6시는 네.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고 준비, 네. 주부님들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자, 1시간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 주시고요. 단톡방에 오늘 강의 들으셨던 거에 대한 소감이나 또 뭐 제가 고칠 점 피드백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거를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에 봬요.